스피드 종목 10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실,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다가 종목부터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궁금하신 공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눠볼까요? 이데일리온의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의 길건우 FC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한영희 전문가님, 이 뜨거운 태양님의 추천 종목 흥아해운이 지난주에 또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해서 그거부터 좀 중간립에 들어보고 가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흥아해운이 지난주 방송 이후에 목표가 50%를 좀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거든요.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흥아해운을 여러분들의 추천주로 들었습니다. 그날 1450원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그 다음 날 화요일이었죠. 이번 주 화요일 날 1365원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금요일은 사기 오를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보고 꼭 매수를 하시라고 했는데 뭐 매수가 다 되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상가 갔었죠. 상가 가고 상가가 얼마였냐면 1835원이었고 상가 굳이 들어가서 어제는 또 아침에 또 초급등 나서 2160원까지 갔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 2000원, 2차 2200원, 3차 목표가 2400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160원까지 가서 사는 가격에 비해 가지고 한 5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매매하신 분들 저를 믿고 또 한번 해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저도 이 종목을 어제 아침에 또 제가 8시 45분에 이데일리 네? TV에 네. 업다운 시간에 네. 제가 또 흥아해운을 집중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 추천하고 나서 뭐 한 1분 지나니까 매수 다 되고 막 초급등을 해가지고 뭐 15% 17%까지 급등을 하던데 네네. 어제 그래서 또 큰 수익도 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 제가 뭐 다는 안 오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데일 TV에 출연해서 제 추천주 드리는 것마다 이상하게 급등을 한다 하는 그런 뭐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종목이 많았습니다. 네. 또 뭐 이 종목뿐만 아니고 뭐 금량이나 어제도 네네. 그 업다운에 아침 8:45에 네. 금량 추천하고 또 네. 흥아해운 두 종목을 했는데 금량도 어제 초급등 날 오늘도 많이 올라가네요. 어제 금량 같은 게 또 상한가까지 네.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히 저를 네. 뭐 많이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특히 또 세력 주도주 네. 매매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예예.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이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뭐 추이 같은 걸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거고 참고 사항으로만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지 그 10가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한영희 전문가의 선택입니다. 휴마시스를 시작으로 금양 코리아 SE EV 첨단 소재, 카나리아 바이오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길건우 FC의 종목은 RF HIC, 현대 오토에버, 조일 알미늄, 오리온, BGF 리테일까지 10가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 종목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먼저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휴마시스를 들고 오셨는데 들고 오신 이유 어떤 걸까요? 예, 뭐 여러분 휴마시스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2020년도 초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먼저 제약주 중에서 평가를 받았던 게 진단 키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 휴마시스가 대표적인 종목인데, 뭐 이 종목은 2000년도에 설립돼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진단 의료기기 생산 기업입니다. 2017년도에 뭐 하이 제2호 기업 인수 목적으로 주식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산부인과 질환, 건사 분야는 동사만의 독보적인 기술과 임상적 노하우가 함축되어 있는 분야로서
동사의 향후 경쟁력 확보에 큰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뭐 시간이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848%입니다.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은 1029% 증가, 당기 순이익은 1037% 증가되었습니다. 이유는 뭐 전단기도 이분 잘 아시겠죠. 판매도 많고 뭐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가격 전략이나 그런 건 별도로 없으실까요? 뭐 전에부터 가격 전략을 또 늦게 말씀드린 것 해가지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헷갈려 3초 남았습니다. 예. 네, 2, 1. 네, 알겠습니다. 14,000, 네. 14,000, 아, 저희 시간이 지나면은 안 됩니다. 네, 말씀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한영희 전문가님의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종목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RFHIC 한번 네. 얘기해 볼 건데, 최근에 그 주가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나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어떤 게 있냐면, 바닥을 확인했을 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FHIC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5G 네트워크 장비, 뭐 이쪽 관련 업체라고들은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뭐 투자 지연들도 굉장히 많이 됐고요. 매출 자체가 많이 안 찍히다 보니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의 신저가까지 떨어졌었는데 3분기 매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매출이 한 300억 정도 할 것 같고 영업이익 3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4분기부터는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한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은 미국, 뭐 인도, 일본 네트워크 장비 계약들을 꾸준하게 체결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7, 80%는 RFHIC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부터는 DC 네트워크, 그다음에 4분기부터는 버라이즌, 그다음에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 그다음에 최근에 인도 시장들도 네트워크 장비 쪽에 대한 투자를 꾸준하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출 상승 기로에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RFHIC 쪽에서 노키아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노키아 쪽에서도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FHIC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봤고요. 오늘은 조금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8%가량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 한영애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금양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째 종목 아까 휴마시스 하던 거 시초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휴마시스가 지금 네, 11% 예, 급등을 했는데 지금 15,250원인데 이 가격에 사기는 상당히 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오늘 한 14,400원, 14,500원 정도에 매수하셔가지고 네. 쭉 보시고 오늘 고점이 저 많이 올라있습니다. 16,050원 가졌는데 16,000원 멀리는 목표가 2만원 잡으시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금량입니다. 뭐 그것도 절묘하고 이 종목은 매출액은 12% 증가했고 영업이익 23% 증가, 당기순이 71% 증가했습니다. 차별화된 품질 및 기술 서비스 성장 이어가고 있으며 판관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가율 하락 및 각종 비용 절감 노력의 영향으로 수익성 또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은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어제 아침 8시 40분에 그 업다운 하상 방송에서 제가 추천 종목입니다. 어제 산 것도 갔는데 어제 제가 17,500원, 18,000원에 매수가를 드렸는데 어제 목표가도 20,000원 했습니다. 뭐 산 것도 갔는데 일단은 이 금량을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7%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상당히 높고 이걸 산다면은 오늘 시초가 있죠. 자, 시초가가 얼마냐면은 18,900원입니다. 아, 19,000원 정도에서 조금 입질 한 5% 정도 매수하셔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고 오늘 고점은 11,560원까지 갔습니다. 여기 한 어디까지 보냐면 한 22,000원 정도 가지고 단기 매매로
지금은 뭐 꾸준히 네. 가져가지 마시고 단기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연 같은 경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가 좀 유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길건의 FC님의 종목입니다. 네, 저는 현대 오토에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은 최근에 시장들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왜 이렇게 제한적이냐를 저희가 한번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데 매출이 조금 안정적으로 다 받쳐주는 게 있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를 한 게 어떤 게 있었냐면 25년까지 현대차 그룹에서 뭐 판매하는 전 차종에 SDV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SDV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다라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판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를 활용한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현대차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SDVN은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최근에 뭐 예전에 내비게이션 저희가 업데이트 할 때 보면은 업체 가서 이렇게 막 연결해 갖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OTA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뭐 이런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뭐 자체 차량용 운영체제 이런 쪽으로 빠르게 전환을 한다는 건데 이 SDV의 핵심이 사실은 차량용 OS입니다. 근데 네. 이 OS를 담당하고 있는 게 현대 오토에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가 필요한데 이것까지 네. 공급을 현대 오토에버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님의 세 번째 종목 코리아 S인데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종목은 제가 지난 9월 30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추천지로 갖고 나왔습니다. 설명 충분히 드렸는데 이 종목이 그래 크게 수익도 내고 다시 한번 밑으로 저점이 형성되고 지지력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갖고 나왔습니다. 먼저 좀 급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시간이 자꾸 촉박해가지고 이 종목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보합권 플러스 100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15,800원입니다. 지금 가격에 매수하지 마시고 15,200원 정도에 매수를 오늘이든 다음 주도 15,2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목표가 18,500원 잡으시고 손절가 13,000원 잡으시고 해보시면 이게 11선 매매입니다. 급등주 11선 매매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토목 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 시공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95년도 1월 달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은 재복구 특히 포철 포스코 그 수혜를 인해 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이 혜택을 좀 보고 있는 회사고 또 뭐 앞으로도 재해가 뭐 빈벌 뭐 안 합니까 매연 그런 관련주로 연속적으로 부각되며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은 매출액 33% 감소, 영업 손실 31% 감소, 단기 순손. 네. 알겠습니다. 코리아 SE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오늘 소식이 하나 있었네요. 상호가 변경이 된다는 건데 임시 주주총에서 하이드로 리튬으로 사명을 변경하는 게 좀 가결됐다라고 하면서 리튬 사업에 대해서 본격화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날 리튬 플러스의 경영권 인수됐던 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길건 FC님, 이번 종목 어떤 종목이죠? 네, 저는 이제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크게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자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의 무차별 공격. 사실은 전쟁할 때 알게 모르게 저희가 네. 흔히 얘기하는 국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간인은 타격하지 않는다. 뭐 네.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깨지다 보니까 미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를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전해지고 나니까 사실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순간 거의 한 7% 이상까지 증가를 했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산 알루미늄 자체가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제기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네.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굉장히 안전하게 조금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에서 무조건 필요한 그 비철 금속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달청에서도 비철 금속, 주요 비철 금속 비축량을 체크를 하는데 네. 이것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양극박. 2차 전지 쪽에도 이제 숟가락을 하나 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롯데 케미칼이랑 롯데 알루미늄이 조인트 벤처를 해서 미국의 양극박 생산 기지를 설립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롯데 알루미늄과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이 2차 전지용 양극박 원재료 공급 업무 협약을 또 했거든요. 이러한 이슈까지도 존재를 한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쭉 짚어주셨는데 참고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EV 첨단 소재인데 역시나 리튬 관련주예요. 네, 예, 맞습니다. 저는 그 저가주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이 종목이 참 좋고 해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전에 뭐 제 추천도 전에 뭐 이래 해봤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 뭐 저는 그렇습니다. 실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 아닙니다. 저는 가격적이나 좀 단기적으로 뭐 1박 2일 코스, 뭐 2박 3일 코스, 1주, 1, 2주 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 크게 나면은 그것을 매도하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은 뭐 네.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은 없습니다. 저는 급등락을 많이 심하게 하고 세력주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때 뭐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됐다 싶으면은 여러분 뭐 저항선 이런 거 잘 모를 경우는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얘도 지금 벌써 뭐 180원 10%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올랐지만 이런 가격에 사면은 잘못하면 걸려듭니다. 이게 이런 종목은 어디 사는 5일선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5일선이 1900원입니다. 지금 2100원인데 높죠. 이 가격은 매수하지 마시고, 뭐 오늘 지금 현재 지수가 코스피 45포인트, 코스닥 21포인트 올라서 이제부터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한 번 더 출렁할 수 있는 서리 바닥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2150 정도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달라들지 마시고 지금 네. 연습하는 기준 마음으로 한 5%씩 조금씩 그 감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매매하시고, 뭐 매수가 오늘 또 다음 주에 1,900원 잡으시고 목표가 2,400원, 알겠습니다. 1,600원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EV 첨단 소재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급등을 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급락이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좀 접근하시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 좀 현명하게 제시하신 다음에 그 부분 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따라서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길건우 FC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리온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리온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매출 자체가 조금 탄탄하게 가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변동성 폭은 굉장히 좁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음식료 업종 뭐 한 8개 기업 3분기 영업이익을 전망치를 보니까 한 1조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사실은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하면 그래도 한 5% 정도는 오른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랑 사실은 곡물 가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가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은 한 3분기 정도면 절정이 치닫지 않을까. 이 절정이 어느 정도 치닫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더 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가 부담이 4분기부터는 사실은 조금 줄어들면서 제품 가격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년 만에 국내에서 가격을 올렸는데 네. 이게 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안 올렸던 거는 사실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올리고 나니까 사실은 그다음도 올리는 게 또 부담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이제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판가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타 업체들이 모두 올렸기 때문에 뭐 점유율 하락은 전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실은 이제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조금 무관하게 실적이 간다.
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음식료 업종 최대한 좀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 목표 주가 14만 원까지 지금 제시된 최신 리포트도 있습니다. 현재 네. 98,700원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태양 한영의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이번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인데 이 종목 설명하기 전에 저 잠깐 홍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저희 됩니까? 시간이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뭐 제가 그 급등 세력주 한다고 좀 겁내하시는 분 있는데 뭐 주식은 뭐 느리게 가는 종목도 하고 빨리 가는 종목도 하고 단타도 해보고 중장기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저것 이왕 주식하는 거 선입해보는 게 좋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이 카나리아 바이오는 1983년도에 설립돼가지고 현재까지 양질의 배합 사료 공급하고 있는 사료 전문 회사입니다. 2018년도 6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이 종목은 일단은 올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4% 증가했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당기 순 손실은 36% 감소했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이 증가했고 가격을 올린 덕분에 원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되었습니다. 이 종목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제가 매수가는 19,000원 들고 나는데 오늘 지금 뭐 750원 상승해서 22,200원입니다. 이 종목 일단 20일선 매매를 한다면 2만 원에 오늘 저점이 2만 원, 2만 원 매수하셔가지고 목표가 볼리지벤에서 상한선인 25,000원 보시고 그래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땡 하기 전에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길건우 FC님의 종목인데 좀 불황에 강한 종목들을 연이어 들고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BGF 리테일. 네. 네,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계속 담고 있군요. 계속 담고 있는데 이걸 왜 담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가 의외로 불황에 굉장히 강합니다. 최근에 솔직히 얘기하면 외식에 대한 물가 체감률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가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쓸 돈이 사실은 많이 줄었잖아요. 이자 부담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외식 물가가 높아지면은 사실은 대체재를 찾아야 돼요. 근데 마트 간다라고 해서 이게 또 해소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 자체가 객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주변에 굉장히 가까운 데 있죠. 네. 그다음에 24시간 영업하죠. 그다음에 사실 최근 들어서 그 편의점 자체가 굉장히 이벤트들을 많이 해요. 맞아요. 정말 많이 해요. 하나 살 거 두 개 사게.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객수 회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득템 시리즈.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패키지로 많이 해서 가성비를 강조한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입지라고 해서 관광지, 대학교, 공항 쪽에서 사실은 실적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경쟁 업체들에 대비해서 이 특수 입지에 대한 점포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보더라도 매출 상승률이 가장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GF 리테일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이번에는 두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보겠습니다. 뜨거운 태양님, 탑픽 어떤 걸까요? 뭐 오늘 첫점으로 설명드린 휴마시스입니다. 네. 뭐 이 점 아까 뭐 그 이 점을 아까 그 어떻게 대응하느냐 매수가 다 제시를 했었는데 뭐 계속 지금 좀 15,300원인데 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면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이 종목을 오늘 저점이 얼마입니까? 14,600원인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기다리면 주식은 오게 돼 있습니다. 또 기다리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너무 높게 사지 마시고 제가 아까 제시한 14,400원, 500원 정도에서 뭐 오늘이든 꼭 오늘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14,500원, 600원에 매수 넣어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보시고 그 가격에
한번 매수를 5% 10% 정도 해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선정해 주셨고요. 길건우 FC님은요? 저도 처음에 얘기했던 RFHRC를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두 가지 포인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의 저점도 확인했고 주가의 저점도 확인을 했어요. 실적은 3분기부터 흑전. 네. 그다음에 주가도 최근 들어서 거의 18,200원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 탄력이 조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통신사들한테 사실은 장비 고급하는 시점이 매출 턴어라운드인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1차 3만 원, 2차 3만 5천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8,000 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10가지 종목, 탑픽 종목까지 선정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 한국투자증권 길건우 FC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